예를 들자면 갑수 선배님처럼 기차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것 같은 소소한 즐거움 말입니다.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.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어느새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고지가 코앞입니다. KTX와 비행기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각각 부산역과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한 언제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? 전 이제 양산 근처를 지나고 있는 중인데.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.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목적지는 해운대요. 그렇죠. 네, 네, 안녕하세요. 해운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직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. 형님, 잘 오고 있어? 도착을 하신가 봐요. 부산 바람이 차다. 아, 저는 부산 언저리에 있습니다, 아직. 아, 언저리에? 야, 이거 박빙이겠다. 너무 무리하지 마. 단지 RPM을 5000을 조금 넘겼을 뿐 절대 무리는 안 합니다. 목적지인 해운대로 이동하는 두 사람. 마지막 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산 10km. 고고! 그리고 저 또한 막판 스퍼트를 올렸습니다. 예, 형님. 아, 이 차가 많이 막힌다. 공속고가로에서 앞뒤로 꽉꽉 막히게 시켜. 어, 여기 좀 막히긴 막히는데 많이 막히는데. 리무진 버스 타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히네요. 두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제 아래인 역시 마침내 해운대 근처에 진입했습니다. 나는 이제 곧 미치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겠군요. 그래도 내가 좀 빠르지 않을까. 1등 했으면 좋겠다. 아, 저기 있네.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. 미션의 마지막 장소. 고맙습니다. 도착지에. 안 온 거야, 진짜? 네, 고맙습니다. 아, 드디어 도착을. 진짜 안 온 거야? 내가 제일 처음에 온 것 같고. 예스. 수고했어. 아, 진짜 수고 많았어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어? 역시 응, 부산 해운대는 특히 KTX가 가장 빠르다. 그리고 비행기다. 그렇지.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해운대 바닷가를 온다는 것도 물론 조금 더 걸렸지만 근데 그건 이제 즐겁게 놀면서 와야지. 수고했어. 그리고 같은 시각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한 누군가도 있었습니다.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. 도대체 저 스티그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? 길신가 봐요. 어, 차는 그래요? 잘 타는데. 오, 한국 사람 아닌가 봐. 자, 저 사진이 아마 벌칙 사진인가 보죠? 어, 네. 뭐라고 써있죠? 똥차. 벌칙.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이 제한속도가 100km 그리고 110km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엔진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안 그렇습니까? 자, 속도를 정말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, 그래서 준비된 게 서킷이란 공간이 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서킷에 오십시오, 서킷에. 자, 아무튼 저희는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자동차 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탑기어 코리아였습니다.